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 다육입니다. 아, 오늘은 역시 앞에 놓여진 아이들 여러분들 진정하셨나요? 행복한 꽃그릇에 도담 시리즈가 협찬 화분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도담 시리즈가 예전에 제가 이거보다 좀큰 사이즈, 중형 정도 되는 사이즈의 도담을 그때는 구매해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요. 도담 사이즈가 소형도 있고 중형도 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온 거는 소형이고요. 그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관리하기 좋은 사이즈의 화분. 그리고 2,000원 포트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화분. 화분이라는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그 행복한 꽃그릇 화분은요. 행복한 꽃그릇 화분. 맞죠? 도담 시리즈의 21종 특가 71,800원입니다. 21종입니다. 보면 사이즈가 이제 풀어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 모양이, 스타일이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요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씩 있어요. 각 스타일은 각 3종, 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색상도 이렇게 블루, 화이트, 핑크로 이렇게 해서 3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7가지 스타일에 3개씩 들어가니까 7, 3, 21, 21종이 맞죠. 21종에 71,800원이고요. 이제 사이즈는 풀어서 봐야 되겠지만, 딱 보기에도 소형 화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는 안 봐도 알아요, 이제는. 안 봐도. 2,000원짜리 포트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이런 스타일이. 그리고, 나비 이쁘죠? 나비.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이제, 옆으로 약간 직사각형인가 봐요. 그래서, 이두근생, 요런 아이들 심어주면은, 딱 좋을 것 같고,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사이즈를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이즈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풀어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확인시켜 드리겠고, 그리고, 다육이도 한번 심어서, 어떤, 모습으로 심었을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저도 궁금하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박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칼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자,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렇게 21종 풀으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모양들은 지금 이렇게 요런 스타일, 입구가 좀 좁으면서 밑으로 퍼지는 스타일은 이렇게 블루 색상, 그리고 화이트, 핑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스타일마다 3색이 되어 있고 3개씩 구성이 돼서 7가지 스타일로 21종이 되겠고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렇게 외경으로 보겠습니다. 7cm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더 넓어요. 밑으로 가면은 넓어지는 거 9cm 약간 못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높이는 8.5cm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입구가 좁아지는 스타일로 밑에는 좀 흙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 그래서 마사존 높여주시고 아니면 배수층을 좀 높여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밑으로 퍼지는 스타일을 그렇게 해서 다육이 심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색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거는 이거예요. 이게 옆으로 직사각형형이고요. 색깔도 역시 블루, 화이트, 핑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외경 볼까요? 12cm 넓죠? 가로 12cm, 세로는 외경입니다. 7.5cm 정도 되고요. 높이 볼게요. 높이는 9cm 정도, 이렇게 8.5c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상은 이렇게 핑크도 있어요. 그래서 3색으로 이런 스타일 또 3종 들어가고요. 3종. 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우, 작고 아담한 귀여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너무 귀엽네요. 이런 거는 좀 작아요. 작아서 2,000원 포트 빡빡하게 심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cm 정도, 외경 6cm. 이쪽은 5.5cm 정도 되고요. 높이가 약 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원 포트 하나 심어주면 딱 맞을 것 같고요. 작은 창 같은 것도 괜찮을까요? 어제 받은 이런 창. 어제 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심어줘도 될것 같고,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나 또? 그럼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어떻게 놀라셨죠? 이것도 세 개. 하나, 둘, 세 개. 삼색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기르면서 약간 작은, 좀 모양이 마름모꼴인가 사다리꼴인가 그렇죠? 옆으로 9cm, 아까는 12cm였죠? 큰거 직사각형은 얘는 6cm, 가로는 높이는 7cm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옆으로 긴 군생이나 이런 거 심어주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삼색으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또 핑크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씩 들어가고요. 21종에 71,800원입니다. 이거 베란다에서 키우면 부담 없는 사이즈라서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모양이 거의 둥근형이 없고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진열하기가 참 편할 것 같죠, 여러분? 이거는 요거랑 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같아요. 근데 사이즈 저기 그림만 다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똑같죠? 사이즈는 똑같고 그림만 이렇게 다르게 돼 있고 색상은 이렇게 화이트, 핑크, 블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그림만 얘랑 같아요. 얘도 얘랑 같은데 이렇게 그림만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똑같죠? 그림만 다릅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런 디자인, 이런 꽃 문양이 사이즈는 얘랑 똑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림만. 얘는 꽃 모양이 크고 얘는 좀 자잘자잘한 아기자기한 꽃이고요. 그리고 뭐이 아이는 제비꽃 같이 생겼다. 얘는 나비도 있고 이렇게 요런 꽃 그림이 약간 다르는 세 종류는 사이즈는 같습니다. 이렇게 소분 뭐 이런 거를 그 어떤 걸 심어줘야 될 거냐면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그릇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3종씩 7가지 스타일로 21종 71,800원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협찬을 받은 화분이랍니다. 행복한 꽃그릇이에요. 그리고 요거 보세요. 요거 창. 실풀이가 엄청 많이 났죠.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깍지가 조금 있어서 이렇게 절단을 하고 얘를 빈 화분에 꽂아놨었어요. 여기 빈 화분에. 여기 화분에 이렇게 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실뿌리가 났어요. 이렇게 실뿌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하엽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하엽이 진다는 거는 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와 그런 말이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만약에 이거를 상투에 심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엽이 지고 있어요. 그 밑에서 그러면 실뿌리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실뿌리가 나온 거는 상투에 심어도 마찬가지 나오고 여기다 빈 화분에 이렇게 놔도 실뿌리가 나옵니다. 수분을 흡수하려고 공중습도를 흡수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뿌리가 나오고 있는 지금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인제 상투에 심어주면서 약간 긴급 문자가 와갖고 끊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상태에 심어주고요. 여기다 심어줄 거 아니고요. 좀 넓은 데다 심어줄 거고요. 얘는 빠지지 말라고 구멍이 작은 곳에 일부러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엽이 졌다는 거는 실뿌리가 나왔다는 얘기와 같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이렇게 떼고 이제 배합토에 심어주면서 물을 좀 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오늘 받은 화분에 어떤 게 좋을까 생각해 봤는데 얘가 좀 작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심어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 아니죠. 저는 많이 오랜 시간에 걸쳐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금방 보실 수 있다는 거, 이게 편집의 장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심어왔습니다. 이거 요거는 이제 리틀 뷰티인데 2,000원짜리 포트를 제가 하나 뚝 꺼내갖고 심어봤거든요. 이거는
이 사이즈예요. 이 사이즈. 이 사이즈를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예쁘죠? 리틀 뷰티 2,000원짜리 포트 이렇게 예쁜 거 갖다가 심으시면은 너무도 예쁘게 이렇게 화분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프리린제 금이에요. 제가 저번에 선녀 다육 거기 가갖고 인천에 데려온 프리린제 금인데요. 이 아이는 여기다. 여기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뽑아보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분무를 해주고 이렇게 살짝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이제 뿌리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한 3, 4일 기르면 5일? 요새 추우니까 한 일주일 볼게요. 일주일 보면 뿌리가 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화분은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이게 지금 묵둥이 이것이 어디 거냐면 쪼꼬다육 거예요. 인터넷에서 제가 구매를 했었잖아요. 어제 그창 보여드린 창 세트 소개해드린 그 농장. 인터넷에서 제가 산 거죠.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긴. 예쁘죠? 옆으로 긴 직사각형 화분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생겼거든요. 색깔이, 세 색깔씩 하니까, 핑크색도 있겠죠.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 핑크색, 블루색. 이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긴 거는, 요런 걸 심어주면 딱 어울립니다. 이렇게. 이쁘죠? 여러분 잘 어울리나요? 커스피닷컴 철화입니다. 와. 제가 심어놓고도 항상 저는 감탄을 하니까 여러분들께 물어봐야 돼요. 저도 맨날 이쁘대요. 그렇죠, 여러분? 아, 짜증나. 안 이쁜 게 어딨어? 다 이쁘지. 그리고 이거는 이런 화분이에요. 약간 좀 일정하지 않지만 약간 사다리꿀 모양 같기도 하고 마름모꿀 모양 같기도 한 이런 모양의 화분에 이렇게. 스노우바니 금입니다. 여기 자구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옆으로 긴 아이들은 이렇게 그 뭐지 자구가 쌍두 아이나 아니면 옆에 이렇게 자구가 나온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 딱 알맞게 멋있게 이렇게 심어줄 수 있답니다. 아이고 흔들려요. 스노우바니 금 예쁘죠? 이 아이 잘 키워보고 싶은데 제가 이 금덩이를 안고 얼마나 좋아했던지 제가 금이 없었잖아요. 그래갖고 이거하고 프리린제 금하고 얘하고 사와가지고 되게 좋아했던 선녀다육의 다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도담 시리즈 21종 소형화분입니다. 그리고 71,800원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신 분은 연락처랑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연락을 하셔서 전화나 문자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고요. 또 화분 구매하실 때 필요한 거 부자재 흙이나 뭐 마사 깔망 뭐 이런 브로우 뭐 모든 게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같이 주문하시면 택배비도 절감되고 아마 서비스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만 잘하시면 말만 잘하면 서비스가 나갑니다. 제 생각이요. 그 사장님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라면 근데 사장님께서도 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도담 시리즈 행복한 꽃그릇 소개를 해봤고요. 어제 제가 캄캄한데 쪼꼬다육 그 창다육 언박싱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잘안 보이셔갖고 짜증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급한 마음에 언박싱을 따로 해야 될까? 뭐 고민을 했어요. 뭐한 세트 가져오긴 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여드리지? 그래서 또 구매하신 분들은 좀 괜찮을지 어쩔지 고민이 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언박싱을 했는데 아 너무 저희 그 조명이 부실한 탓에 잘안 보였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슬쩍 보여드릴게요. 어제 주문하셨으면 오늘 택배 발송되니까 내일쯤 받아보실 수 있겠네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깐만요. 여기 일단 이걸 치우고 이렇게 바구니 채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잘안 보였죠? 얘도 치워야겠다. 치우고 이렇게. 이렇게 보여요? 잘? 오늘은 잘 보이죠? 오늘 받으실 그 창이 이거예요. 이런 거.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골드라벨인데 이렇게 좀 약간 촉촉이 젖어 있어요. 이런 거. 좀 말리셔가지고, 뿌리, 이런 잔뿌리는 다 가위로 잘라주세요. 그래갖고, 꾸덕꾸덕하게 말린 후에, 분갈이를 하시면 돼요. 급하게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베란다나 이런 데 따뜻한 좀 습기가 있어도 되니까 습기가 약간 있으면 좀 실뿌리가 잘 나와요. 따뜻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 옥상이 춥잖아요. 낮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밤에는 추워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다 말린 후에 뿌리를 정리하고 저는 일단 심어 놓겠습니다. 심어서 아이들 변화되는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아이도 가고 골드라벨 그 랜덤이니까 딱 이렇게 이런 아이가 간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요. 스캐닝이랍니다. 이거는 이런 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 이름표 떨어지면 큰일인데 영상 다시 봐야 돼. 이름표 찾으려면 막 섞여요. 이렇게 놔두면 이름표가 이런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레스피였던 것 같아요. 레스피 그쵸? 이런 아이도 가고 사이즈 괜찮아요. 장다그 사이즈도 좋고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뭉크 뭉크도 이렇게 아우 금인가? 뭉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랑 이렇게 작은 아이도 좀 섞여 있습니다. 한 개, 한두 개. 이런 아이도 좀 값이 나간대요. 이런 화랑 이런 아이들은 몸값이 키워놓으면 몸값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마리아도 이렇게 사이즈가 큽니다. 이렇게 하루 놔뒀다고 이렇게 물이 들어있을까요? 벌써 들었을까요? 어제 밤에 봐서 여러분들께서 초록빛만 봤을 텐데 지금 역시 낮이라서 해가 있어서 좀 다르죠? 에보니 요런 아이 사이즈도 가고요. 이렇게 아이고 조심해 부러질 것 같아. 이렇게 이런 사이즈 한 재보니까 지름 한 90cm는 되더라고요. 큰 거는 이게 제일 커요. 얘가 한스 에보니 이런 아이 이 사이즈 크네요. 이거 아이 부러질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갑니다. 이런 아이들로 10개. 그래서 구매하신 분도 요 에보니도 이쁘죠. 얘도 사이즈 크고 이렇게 예쁘죠. 와 너무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이런 아이도 가거든요. 이거를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고요. 아이고 말이 또 이상하게 혼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날 밝을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답답하셨을 것 같아. 제가 다시 실방 제 방으로 틀어보니까 아 너무 초록빛으로 보이는 거야. 애들이 너무 못나게 나오는 거예요. 괜히 했나 부작용 일어날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게 돼서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스에보니 제가 심어놨어요. 저희 집에 있던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지금 물이 그렇게 안 들었잖아요. 이제 그 온도차가 좀 생기거나 집안에 햇볕 좋은 데좀 두시면 이런 색깔로 너무너무 예쁘게 변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게 한스에보니거든요. 똑같죠? 이렇게 색깔이 변한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게 무거워지면 검은 검붉은 색으로 입장이 변한다고 해요. 밑에까지가 여러분들 받으셔서 잘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한 꽃그릇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첫 받은 아이들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어제 언박싱에서 잘안 보였던 쪼꼬다육 창 세트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좀 갈증 해소가 됐나요? 어제 답답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답답하게 해드려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와 우리 볼게요. 지금 창 지금 햇볕이 진짜 잘 들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 들고 있고 따뜻하고 여기는 한 10도 정도 올라왔어요. 아까 낮에 아침에 일찍 올라와 보니까 0도를 찍고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 보니까 얼음이 얼었어요. 오늘도 역시 얼음이 얼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뚝뚝 두드려 봤거든요. 물을 밖에 물이 고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얼었더라고요. 근데 안에는 0도. 새벽에는 아마 영하 1도까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이 하우스 안이. 근데 이제 여기 하우스 안은 바람을 막아주잖아요. 그래서 체감 온도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화려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래서 여기는 무사하다는 거. 체감 온도는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0도, 영하 1도라도 바람이 많이 불어주면 얼어요, 물이. 다육이도 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감 온도도 꼭 확인하시고 다육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꽃 현아 다육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아요. 감사합니다.